글로벌 통신사들은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 스페인 최대 이통사 텔레포니카는 이제 망 사용료 관련 합의를 도출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. 이인혜 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. 약 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3위 이통사 스페인 텔레포니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무선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텔레포니카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한 싸움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. Queremos agotar la posibilidad de llegar a acuerdos comerciales, si no buscaremos una solución en la regulación de los servicios de telecomunicaciones. Estoy convencido que todavía hay una oportunidad para llegar a un acuerdo. Estamos más cerca este año que el año pasado. 미국 정보통신기술 전문 컨설팅 회사 스트란드 컨설트도 이 같은 세계 망 사용료 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Netflix didn't pay for the increasing traffic. So when someone is putting a burden on another person's shoulders and don't pay for it, we have a problem. So we need to reinvent the business model. The first country who actually did this big scale was actually Korea. 글로벌 이통사들도 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액션을 취할 때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. 또 아주 많은 그 사업자들하고 규제기관들도 지금 그 망 대가 관련해갖고 관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뭐 유럽의 규제기관이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인지 한국 케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. 올해도 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까지 다양한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바르셀로나에 모여 망 사용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아직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점점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GSMA 측 설명입니다. 건전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.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인혜입니다.